최근에 군대에서 얼차례로 군인 한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망에 대해서 하나의 출신 장군이란 작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그게 우파입니까? 그게 보수입니까, 여러분? 정시도 아니고 평시에 실종된 시민을 수색하러 나가는 해병대원에게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고 나가라고 했던 사단장 처벌하라고 하는 거, 그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그걸 좌파라고 얘기하면서 욕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건 좌파냐 우파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가치도 않은 것들 상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꼭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팀 부단장 박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란 사람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뇌진탕 얘기를 했습니다. 뇌진탕.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보도를 통해서 온 국민이 똑똑히 물었고 봤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은 그 다음날 현장에 가서 갑자기 뜬금없이 뇌진탕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대통령은 영정 없는 분향소에 분향을 했고, 가족들이 만나달라는 요구는 철저히 무시했고, 일주기가 됐을 때는 가족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예배당에서 가족들과 상관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상적입니까, 여러분? 그 이후로도 한 번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맞죠? 또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임성근이 뭐라고, 그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 두 가지 국민적인 의혹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되겠습니까? 더 가야 하겠죠? 갈 수 있죠? 하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이죠.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해병대원분들 응원하기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군대에서 얼차례로 군인 한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망에 대해서 하나의 출신 장군이란 작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그게 우파입니까? 그게 보수입니까, 여러분? 정시도 아니고 평시에 실종된 시민을 수색하러 나가는 해병대원에게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고 나가라고 했던 사단장 처벌하라고 하는 거, 그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그걸 좌파라고 얘기하면서 욕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건 좌파냐 우파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가치도 않은 것들 상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꼭 보여주십시오, 여러분.